김어준 쓰 만사이브라자 아, 두 번째 방송 네, 올 체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밖에서 궁장 궁장 네. 소리 가클럽이에요 <laughs> 네, 여기 <laughs> 방음이 안 돼요 녹음실인데 네. 아, 방음이 안 돼요 어문 열려 있어 닫고 올요 제가 문이 열려 있어 그러나 아, 나는 지금 김어준 총수를 욕할 뻔했어 우리가 그냥 문을 안 닫았을 뿐인데 네, 별반 차이가 없는데 네, 알아는데 똑같아 응. 네 이거 시간 킬게요음따또 응. 네. <laughs> 자 지난 시간에 네. 아, 우리가 이 시한폭탄을 맞았죠. 네네. 네.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빵 터져가지고 끊겼어. 근데 뭐 거기 마무리했으니까. 네네. 뭐. 네. 할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네. 이 시간은 뭐죠? 음 오늘 이 시간은 아주 새롭게 바뀐 어. 어, 니뽕이다 시간입니다. 아 그렇죠. <laughs> 어디서 들은 것 같네요. <laughs> 진짜. 요 네, 뭐, 새로, 네. 새로 만든 코너입니다. 네네 네, 새로 네. 니뽕이다. 네. 어감이 이, 되게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감이 착 달라붙죠. 네네. 네. 니봉이다 이게 뭐냐면 아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 그 어떤 교수님의 주자면 네, 네. 우리는 마치 일본 공화국이다? 아 일본이 네, 네. 고, 맞지? 아니요, 공, 일본은 왕정. 아, 아 저기 죠왕 왕정이고 아니죠 저일본 군주제고. 아 예, 네, 군주제죠. 그러니까 그리퍼블리오브 코리아가 아니라 재팬이 그러니까 네. 아니라 리퍼블리오브 네. 재팬이 네. 아니라. 그냥 제 편이야 걔들은? 걔네들 뭐 엠파이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영어 그래. 표현으로? 아니 그러면 외교 일본 외무성 한번 홈피 어, 들어가 봐라 그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지 <laughs> 야 이, 이런 방송이 어딨냐?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하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일본 교육 <laughs> 방송이잖아요 아니 뭐 시끄러워요? 예, 정치외교학과 음. 쪽 아닌가 이쪽은? 야 이건 어학학원 <laughs> 상관없는데 네, 네. <laughs> 그래서 바로 그거야 <웃음> 네. <웃음> 새로만 니가참 지적을 잘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정도인데 니린이들은어떻겠어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너 새로운 코너 니뽕에다가 필요한 거예요. 눈높이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니뽕에다 코너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에, 트렌드 그리고 일본 문화 문가 음. 음. 이런 것들을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네. 코너예요. 음. 근데 외무상 검색이 안 되니 <laughs> 이렇게 오래 걸리냐? <laughs> 아 제가 위키로 들어갔는데 위키는 안 나오네요. 음, 어, 어 그냥 재팬이라고 되는 같은데? 진짜 잠깐만, 잠깐만. Ministry 네. of Foreign Affairs 네. of Japan. 발음 맞아요? 몰라. 여기 아니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없어요 여기. 야 세로마.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ouring 네. appears of Japan. 네내 <laughs> 거리지만 말고 <아니면> 뭔가 <laughs> 반응을 해 시켜 반응을. 어? 아니면 일 구글에서 네, 네. 일본을 쳐보면 밑에 영어로 돼 있지 않을까? 그냥 재팬이야? 그냥 재팬으로 나와요. 어 그래? 음 아, 됐어. <laughs> 그럼 이 새끼들은 지네 나라 이름이 뭐 이딴 이름이었지?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laughs> 그 뜬금없이. 너희 나라 이름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네. 대한민국이다. <laughs> 네. 어? 막 뒤에서 둥둥 웅장한 음악 쫙 나오면서 밤바밤 뭐 이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어? 딱 그리고 뭐 영어로는 어리퍼블리 오브 코리아 딱 이러는데 니네 나라 이름 뭐냐? 그랬대. 제팬이옵니다. 뭔 말이야. 야, 진짜 이거 제팬. 뭐 <laughs> 끝이잖아. 일본. 뭐야 이게? 이건 또 우리 해박하신 청취자가 알려주시는지 않을까? 니린이가 네, 그래. 오지랖 많은 이유이다. 알아서 막해주겠다뭐잘랑척을 하겠지. 잘랑척의 기회를 던져주자. 우리 뭐 교수님이 이랬다 응. 저랬다. 응. 막. 응. 자, 어, 네 새로운 건어 니뽕이다.를 네. 시작을 해보죠. 네. 아이 니뽕이다의 주로 소개해드릴 기사들 응. 언론 기사들은. JP 뉴스라고 있어요. 음. <laughs> 어디든많이 들어본 아, 언론사 같은데 네, 그렇죠. 유명한 온라인 그렇죠. 사가. 되게 유명해요. JP 뉴스라고 어, JP 뉴스가 뭐, JP가 뭐에 중 말인지 네. 모르겠어. 종필 아니요. 종필 <laughs> 같은 게하고 김진표? 그래서 진표나 종필 네, 뭐 이런 네, 중에 하나 네. 종편일 수도 있고. 아그런데 아무튼 재휴를 원해요. 아, 네. 기사 재휴를 원하는데 아. 서류로는 뭐안 보내죠. 아, 그런 건안보냈고 <laughs> 그냥 막 방송을 네. 듣고 네. 왜 무단으로 네. 우리 기사를 갖다가 읽느냐라고 네. 한다면 안 읽을게요. <laughs>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네, 네. 계속 읽을 거야. <laughs> 자, 첫 번째 네. 소식입니다. 미쓰비시라고 있죠. 음, 네. 미쓰비시. 대기업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미쓰비시가 네. 저거예요. 저 전범기업 그렇죠 그렇죠 저 그렇죠, 전시에 네. 그 태평양 전쟁 때 지금 아니, 일본 그 당시의 기업들은 웬만한 그렇죠, 기업들은 연 네. 연식이 그 역사가 좀된 기업들은 다 그렇죠 네, 다 그렇죠 오카모토도 뭐그 어, 그렇죠. 네, 전쟁에 동우됐다 총력 체제 아니야 전쟁이라면 네네, 그렇죠. 모든 그 국력을다 네. 쏟아부어야 되니까 근데 미쓰비시는 그 안에서도 약간 정도가 심했던 걸로 아. 유명하죠 네. 그 미쓰비시 자동차가 음. 현대자동차 쪽 네. 연비를 조작했어요. 아, 네,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주가 총액이 3.6조 원이 증발해 버렸대. 3조 3.6조. 그러니까 3조 까 3조 6천억이지. 어네요 굉장히. 음. 그러니까 원 n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 n이 아니라 3, 원이요 100n 네.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3 3.6조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네. 하늘로. 사라져버린 거야. 도쿄 주식시장에서 아, 미쓰비시 자동차의 주가가 19일 미쓰비시 자동차가 경차의 연비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한 이후 3일 연속 급락. 음. 그래서 그렇게 날아가 버렸는데. 3.6조 원이면은 음, 일본의 3. GDP가 4만 4천 126억이거든요. 음. 그러면 거의 10% 정도에 육박하는 음? 수준 아니에요? 4만 이라는 어근 없던데. 4만억이라는 억은 없고 단위는 없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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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4조겠지. 네. 네, 4조 4,126억이거든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 거의 10%네. 그렇지. 예. <laughs> 날라가 버린 거야. 뭐씩 저기 시가 네. 이그 주가 하락률이 43%, 아니 42%. 어. 음. 네. 어마어마네요. 하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의 시가 총액 네, 네. 그건 8조 한8 0 0억 그래서 지금 5조 천억 원대로 네. 3,500억엔 네. 네. 그러니까 3조 한 6천억 정도가 날라가버린거지 어, 일본 음. 네.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렇죠. 쇼크가 사건네요. 좀 심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거예요아 씨발 꽃이다 이 얘기가 음. 아니라 미쓰비시가 뭐 데이터를 조작해서 주가가 날라가 그럼 벌을 받은거잖아 음, 음. 네, 그렇죠. 그 회사는 네. 어, 현대, 네. 기아, 음. 쌍용, 음. 르노 삼성 많이 있, 있겠죠. 그리고 쉐보레, 네. 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업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얘들은 시인을 했다고, 물론 지들이 자발적으로 자수한 건 아니지만 <laughs> 네. 어쨌든 그래서 벌을 받았어. 네. 우리나라 회사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어, 굉장히 도덕적이고. 음. 완벽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아, <laughs>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디비는 놈도 없고 음. 까는 음. 놈도 없고, 음. 그러니까 까발리는 놈도 없고, 음. 그리고 그걸 까발리는 놈이 없으니 시인을 음. 할 턱이 없지. 음. 그렇죠. 그러니 처벌받을 일도 없지. 음. 어, 에어 그 에어백이래, 에어컨이란다. 에어백 있죠, 에어백. 네. 네. 에어백이라는 건쾅 부딪히면 팡 튀어나야 와 네. 되잖아. 네. 네. 그런데. 일전에 예전에 뭐뭐 뭐 때문에 제가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가관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왜 에어백이 이렇게 안 터지냐? 음. 정확히 그 센서 그 위치에 박아야 돼. 어? 충돌 충돌각이라고 하죠. 어, 그거를 네. 현대에서 주장을 해. 음. 그런데 그 사고 차량을 보면 차라고 볼 수가 <laughs> 없어. 그냥 옆면이 다 뭉개졌어. 아이고. 반파 차량이. 어. 거의 전파에 가까워. 네. <laughs> 네. 그러면 그 각도는 어디인데요? 대체 씨 어디 범버라든지 네. 옆구리 휀다 쪽이라든지 어디 뽕 들어갔으면 나 이해를 해. 네. 네. 차량이 우그려져 갖고 걸러가 됐는데 네. 아 이건 정확히 센서에 박지 아 않아서 에어 에어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음. 눈으로 보라고 시발 음. <laughs> 이게 차가 어다 음. 작살이 났는데. 되게 음. 조신한 성격인가 봐요. <laughs> 그래서 <laughs> 조선의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에어백이 굉장히 소심하고 네. 차량이 음. 굉장히 얌전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키는 음. 게. 은장도를 찔러야 뭐 터지고 이런. 그러니까 건가? 뭔가 네. 이제 송곳으로 고지점만 네. 딱 잡아서 휘지고 네. 이래야지 되는 거지. 그게 에어백이냐고 싶은. <laughs> 나는 그런 이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싶어서 네. 얘기를 했어요. 음. 기업 욕할 거 하나 없다. 음. 남양. 뭐저저 저 밀어내기 아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얘기. 그리고 또 인터넷에 많이 떠돌죠 그 분유를 팔아먹는 기업인데 음. 네. 임신한 여직원들은 짤른데 맞아 맞아 앞뒤가 음. 안 맞잖아 그렇죠 <laughs> 거기에다가 이번에 네. 옥시 네. 그 가습기 사, 사, 사. 그래서 불매 운동 하고 어쩌고저쩌고 많잖아요 네. 회사 욕할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이번 옥시 파동이 좀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옥시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음. 전체 이거를 판 회사가 옥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도 뭐 있고 예. 뭐뭐 뭐 전체 다인데 이제 혹시 수뇌부가 음. 이 대응을 잘못한 거는 음. 확실히 맞다고 보는데 음. 그것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옥시만 공격하는 이런 여론 음. 음. 방향이 음. 잡혀져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사건에서 음. 가장 많은 욕을 먹어야 되는 거는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이가 네. 그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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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부터 네. 아니 관리 감독 네. 규제 뭐 이런 것들의 네. 권한이 정부에게 있잖아 네. 허가라든지 지들이 태만한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안한 네. 거야. 아니 이거를 이제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수출 하려는 국가들이 이게 안전하다는 그 데이터를 다 요구했는데 그걸 못 내서 수출을 못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어,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음. 네. 사각지대가 너무 넓은 거죠. 음. 네네. 네, 네. 사각지대가 넓다고 넓은데. 할 수가 없는 게이 <laughs> 정도 넓이라면 <laughs> 사각지대가 아니야. 아니. 그럼 <laughs> 사각이 아니라 <laughs> 시발 36각이야. 원에 가까워. 네. 어. 그냥 전방위적인 네. 거지. <laughs> 음. 그래서 저는 기업의 역할거 하나 없다. 아니, 음. 내가 회사 사장이라고 치자. 네. 뭐 조그만 기업이 됐든 큰 기업이 됐든 내가 장사를 왜돈 벌려고 하잖아. 네. 그러면 나라가 하지 말라는 건 벌금이라든지, 뭐 구속이라든지 처벌이 두려워서 편법을 쓰던 음. 뭘 하든 해서 빠져 나가겠지. 네. 네. 난 대놓고 이런 불법을 저질러야지 하고 하는 사장이 어디 있어? 음. 그런 기업주가 어디 있냐고 음. 편법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탈법, 분범죄구나. <laughs> 아무튼 안돼 무슨 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싹싹싹 법의 음. 그 허술한 점을 빠져 나가려고 들겠지. 네네. 그래서 세금도 조금 이왕 내는 음. 거 조금 내는 게더 나한테는 더 좋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으면 더 높고 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음. 그런 그 그걸 문제 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네네. 문제 삼아야겠지만 네네. 물론. 그 기업의 사회적, 사회적 책임도 다하면 좋지. 그런데 정부에게 관리 감독 권한을 준 권력을 준 이유가 뭔데? 음. 사람을 네, 믿지 네. 못하니까야. 그러니까. 예. 네. 기업을 믿지 못하니까야. 맞아요. 네. 그렇다면 지네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돼. 1차적으로는 음. 나는 그 백날 불매 운 나도 불매 운동을 해서 네. 음. 정말 본때를 보여서 대기업 큰게 하나 제대로 무너져 봐야 네. 불매 운동이 무서운 걸 알고. 그렇죠. 하, 하긴 그, 그 그래서 기업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음. 그 전에 소비자들이 나서 갖고 음. 불매 운동 하기 전에 네. 정부가 할노릇만 제대로 한다면 음. 많은 불매 운동들이 사실 불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네. 이 미쓰비시의 음. 소개를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좀하네요일부는 그래도 좀 부러운 게 그 우리보다는 음. 시스템이 그나마 좀 네. 뭐 언론이라든지, 촘촘하게. 예. 네. 그리고 또이 뭐야, 저 미국 같은 경우엔그 론스, 그 뭐였니? 론스타가 아니라 뭐였지? 골드만삭스 론? 아니 아니 그 그게 론스타였나? 뭐저 뭐 어떤 기업에서 네. 유명한 기업이 분식 회계 해가지고 예. 들어먹었다가 아. 주가를 날리는 바람에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어요. 네. 그래서 그 회장이. 네. 징역 360년인가? 3 6 0년에요 아니까 이거는 심어 사형이지. 그렇죠. 정신형이잖아. 무슨 무기징역이잖아. 우리 회장님들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어, 거기서 이제 음. 호텔 같은 음, 병실에서 호화 음, 병실에서 어, 장어 초밥 드시다가 <laughs> 네. 나오시잖아. 문학이동. <laughs> 네. 음, 그러니까 나는 좀그 이런 처벌이나 책임이지 음. 책임. 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처벌이라고 표현하면 안돼 책임을 지우는 거야 네네. 제대로 된 책임을 진짜 책임을 음. 그 세금 깎아주고 이질화를 왜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명박 때 음. 어, 법인세 날 음. 어, 비즈니스 플랜들을 왜 하는데? 뭐 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기 위해서 음. 그럼 책임도 같이 투 트랙으로 네. 같이 져야지 음. 그런 얘기입니다. 음. 예, 어, 좀 멋있는 것 같아 <laughs> 내가 얘기해놓고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일본 자민당이 네

헤이트라고 영어로 딱써 있으면 네. 딱 보고 알았을 텐데 네네. 한글로 헤이트라고 써 있으니까 예. 그 헤이트가 그 싫타 헤이트 그거 잘 와닿지 않더라고. 그럼 어떤 헤이트로? 아니 그냥 그... 뭐 하이트? 하이트? 술고프신가요 혹시? <laughs> 아니, 진 그러니까 아무튼 <laughs> 네. 그 헤이트 스피치가 뭐야 딱 그랬는데 네. 한글로 헤이트 스피치 이렇게 써 놓으니까 뭐야 저게? 그랬는데 그게 이제 헤이트. 네. H A

우리가 웹진을, 어? 웹진, w e b z i n 이 -E, 어? 어? 음. 맞니? 딱 <웃음> 그랬더니 <웃음> 얘가 보더니 잘 모르겠네요. <laughs> 그래, 내가 어, 난 이런 거 자신이 없어. 음. 그랬다. 네. 그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영어로 쓰시는 건데? <laughs> 아저 되게 궁금해요. 왜 아니 잘하시면은 뭐뭐 그런가보다 하고 무식한 뭐척 하려나보다 하는데 왜 네, 밑바닥이 조, 조금만 발 조금만 난가도 밑바닥이 보이는데 왜 굳이 영어로 하려고 하시는지. 웹집 위엔 내가 뭐라고 적었었지? 또 영어 단어 하나 <laughs> 네, 써놨었네데아 예, 예. 뭐였었지? 음. 네. 음. 근데 그것도 제가 이건 맞냐고 물어보 <laughs> 물어봤었지. 자신이 없어. 음. 왜 영어에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뭐 당연하지, 네. 모르니까 자신이 없지. 그 말이라고 해? 저는 네. 서양 걸잘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 우리는 그요우리 전부 다 그렇지. 일본 거만 보니까. 아, 서양 걸를 봤으면 이게 영어 방송이 될 네. 수도 있겠 네네, 아니야? 그렇죠. 독일 보로를 그... 내가 빠져 있었잖아. 응. 네. 이건 독일어 <laughs> 방송이 됐을 거야. <laughs> 어. 네. 이게 네. 내가 몽골의 로로를안봤서 <laughs> 그렇지? 몽골어. <laughs> 어 아주 그냥 이게 뭐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문화 강국이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뽀르로 합법화해서 <laughs> 전 세계에 <laughs> 네. 하면은 한글을 네. 알리자 뭐 한글날 삐까뻔짝하게 음, 뭐 네. 그날만 난리치잖아 음. 아무 필요가 없어 아무 필요 없지. 야 일본에서 네. 어저저 저 미국에서 음, 또저 러시아나 이슬람 음, 특히 네. 어 중국 이슬람 음. 이쪽에서 음. 어 자기야 네. 어머 어떡하니 <laughs> 어머 나나나 나중대 아이고 나중네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뭐 네. 이쿠 이쿠라든지 뭐, 네. 막 이런 죽었지, 말 쓰듯이 막, 예. 뭐 하듯이 음. 저 저기 그 이슬람 애들이 음. 자기네 그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네. 팟캐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어뭐 위험한 한국어 그래 네. 가지고 네. 오늘은 배워보겠습니다 아이고 나중네막 이러면서 <laughs> 방송을 만든다니까 아... 내말 틀리냐고 빨리 보러, 네. 보러, 네. 보러 <laughs> 자 근데 네. 이제 이 자민당에서요 헤이트 스피치 대책 법안 대책 법안에 관한 합동 작업팀을 음. 해가지고 네. 이 헤이트 스피치의 정의를 변경하는 수정안을 개정했다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 타국의 출신자를 지역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음. 운동. 그러니까 자민 자인이... 되게 복잡한 거제인데 어 일단 자이니치를 이제 예, 그 공격하는 발언을 막겠다 어, 그렇죠. 이런 거죠 타국의 어. 출신자를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 이게 헤이트 스피치의 네. 규정이에요 네네. 음. 근데 이걸 수정 안에는 현저하게 매도하는 이라는 음. 요지의 문구를 더 추가했어 음 그러니까 음. 범위를 더 축소시킨 그, 거네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더 추가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더 구체화시켰다고 할수 있지. 이게 네, 그그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축소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넓혔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하어 야당은 네. 여기에 더해서 네. 인터넷상의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도 내놔라. 네. 이런 또 수정을 요구한 거예요. 더 더나 음, 한 발짝 음. 더 나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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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강화했다는 네. 거죠. 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타국의 출신자를 지역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 요건만 이외에는 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네. 여기에 매도하는 것까지 더했다는 얘기지. 음. 그러니까 범위를 축소해서 빠져나가기 쉽게 했다가 아니라 네. 오히려 아. 범위를 음. 더 넓혀서 반대로 확대했다는 어, 그렇죠, 말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야당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 인터넷상에서까지 음. 예, 그것도 해소하는 대처도 만들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음. 아까 우리가 저 아까랜다 어제 우리가 네. <laughs> 그저 말미에 네. 뭐 남성 여성들 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이 헤이트 스피치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약자들한테 하는 발언들이에요 음. 그런데 강자가 약자한테 하면 뭐 그런가보다 하겠어 병신이 약자들한테 <웃음> 하는 <웃음> 발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그 헤이트 스피치를 많이 하는 네. 것으로 보여지는 네 어, 어버이 연합 음. 아예 어버이 연합에서 와와 하고 다니는 그 우리 어버이들 그 네. 할아버지들 음. 갈비도 못 뜯어 <laughs> 이가 부실해서 네. <laughs> 임플란트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버스를 네. 이동하지 않고 자 여기 네. 광화문에서 네. 저 시청까지 도보로 음. 이동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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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굳으면 관절염에 무릎이 <laughs> 아프. 얼마나 약자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 그런 약한 분들이 그 사회적으로도 음. 그 노인네들 오늘 내일 하시는데 <laughs> 라면만 드시고, 그 어, <laughs> 컵라면 드시고, 그것도 뭐 그런데... 조그만한 거, 뭐큰거큰 큰 사발 안 드시고, 그렇지. 조그만한 거 드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네. 또 와가지고 또뭐 성소수자라든지 음음. 뭐 빨갱이라든지 음. 진보라든지 우리나라의 마이너하고 네. 그 소수적인 사람들, 약자들을페 음. 헤이트 스피치를 하잖아요. 네, 네. 그~ 그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음, 아까 네네. 그~ 저 어저께 했던 얘기들처럼 <laughs> 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음.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네.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시스템을 공격해야 되는데 네. 음, 무슨 그렇지. 얘기냐면 지금 네. 어버이 연합도 여기서 일당 2만 원 받고 저기 가갖고 광화문 가갖고 의쌰아쌰뭐 어디 방송 가 갖고 의쌰아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실어 주는 게 누구야? 방송이고 언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보수 단체에서 이런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이러고 똑같이 혹은 더 무게감 있게 다뤄 줘. 그러면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아, 저런 의견들이 사회에 맞나 보다. 라고 음. 착각한다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여론 조작이었잖아. 네, 그렇죠. 돈 주고 동원하 네. 그런데 그조작지를 멀쩡한 굉장히 많은 네. 수의 일정 규모 이상의 여론인 것처럼 네. 실제로 존재하는 여론인 것처럼 음. 보여준 게 누구야? 언론이잖아. 언론, 네. 즉 시스템이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권력 조작된 시스템. 음. 권력이었잖아. 네. 그럼 그걸 공격해야지. 어버이 여론을 그렇죠? 왜 공격해? 네, 솔직히 그분들... 개개인을 공격해서 그리고 뭐가... 그 사무총장이라든지 간부들도 네. 마찬가지로 그냥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 네. 그렇죠. 네. 어? 전문시꾼이죠돈돈 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 그런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돈준 놈하고 그걸 또 여론이랍시고 예. 여론이다라는 예. 고막 떠든 놈들하고 음. 이게 즉 시스템을 손가락질하고 공격해야지. 네. 그지? 네. 그렇죠. 그거지. 그러니까 남녀가 음. 저저 저 스타벅스에서 저저0천 원짜리 커피 마시고 <laughs> 시, 어, 졸라 비싼 백 메고 다니는 저 김치녀, 뭐이또라이 같은 새끼 이 한남충, 응. 뭐 이러고 서로 싸울 일이 아니야. 응.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임금이 응. 왜 남자의 6 0 프로밖에 안 되나? 그렇죠. 그리고 또저 뭐야 비정규직 비율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러면 뭐 육아 때문에 그렇다 음, 음. 아니 그러면 심발 남자가 들어와 줘서 애를 애는 낳아라매 내안 나오면 나라가 망한대매 그러면 음. 낳아야 되잖아 음. 그럼 낳게 해줘야 되잖아 음. 그러면 보육이라든지 뭐 국가가 하든지 이런 시스템을 공격해야지 아... 지들끼리 인 트위터에서 이 한남충 그리고 이 김치냐 죽어라 살려라 음. 그런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음. 우리가 어버이여나 붙잡고 할아버지들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음. 죠? 그렇죠? 네. 음, 그런 얘기예요. 근데 헤이트 스피치가 일본에서도 네. 굉장히 그, 그 요새 많이 활발해요. 문제가 네. 되고 있고 아, 거기서 네. 또 네. 이제 오토코 구미라고 해서 네. 그것을 반대하는 네. 그리고 대신 몸빵 해주는 그런 또 그룹이 생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해산했다가 다시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게 나왔잖아요. 덕후에겐 네. 국경이 없다. 일본어로요. 오타쿠니는 <목소리> 국경와나이 그렇죠. 뭐 진짜. 예. 아, 이거. 동아들에게는 아, 국경이 없어. 이게 아키하바라에 걸렸던 그렇죠. 그, 그 현수막, 네, 현수막이잖아요. 그게 네. 이제 음. 그저그 오토코구미 네. 사람들 음. 이렇게 어? 역시 덕후들은 음. 네. 이게 두가, 평화를 두 가지 나들이에요두 가지예요. <laughs> 덕후가 나라 걱정을 하면 그 나라는 진짜 위험하고. 어. <laughs> 덕후에게는 국경이 없다. <laughs> 네. 그래서 음. 이, 이 헤이트 스피치도 보면 어, 호황이라든지 네. 먹고 살만할 땐 딱히 안 네. 나와 어려우면 나오죠 내박그릇 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박그릇 음. 뺏어간다. 음.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이 외국인 노동자를 편드는 이 진보 이 빨갱이 새끼들아 <laughs> 내가 씨발 하루 일당 칠만 원 벌자고 그 새벽 네시 다섯 시에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옛날에는 일거리가 있었는데 요새는 딱 중국 애들 뭐저 동남아 애들 갖다 쓰느라고 그 일을 못 구해.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는 거지. 아이고 너는 한국말도 잘하고 그 몸도 에이. 건강하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하루 일당 칠만 원 받고 그 일용직을 전전하다니 참니 네 인생은 안 됐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너 같은 애들을 위해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군요.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어 불쌍하잖아. 그렇지? 외국인 노동자들은 네. 한국말을잘 못해 음. 그런데 한국말 되게 잘하는 사람이 걔들한테 밀려서 일을 못한대 불쌍하잖아 음. <laughs> 네. 그런 거지 음. 좀 부러운 게왜 음. 일본에 요새 노, 좀 단순 노동자들 부족해서 음. 음. 외국인 노동자들 활발하게 음. 들여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 나라는 막 그렇죠 음. 네, 일정 규모가 되면 네, 그거를 위한 어떤 법률을 음. 제정한 음. 거잖아요 그, 그걸 위해서 음. 락, 맞는 아니지만 음. 요거는 음. 근데 제일 한국인 때문에 좀불거진 음. 문제죠. 그 오사카에서도 네. 뭐 많이 그렇고. 이게 대표적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금물사를 타게 된 이유가 이제 제특회라는 음. 단체 있잖아요. 제제 제특회 뭐의 주말이다. 그게 제, 제일 뭐. 교포의 특권을 아, 반대하는 역대. 그렇 아니 그 일본에서 현한 <laughs> 발언에아 현한 네. 제일 스피치의 네. 최고 단체가 네, 네. 아, 어, 제특회지. 네네. 네. 어. 그 단체가 이제 교토에 있는 조선인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었나? 하여튼 그 교문 앞에 가서 막 스피커를 틀고 막 이런 헤이트 스피치를 한 적이 있어요. 음. 그이 사건을 제일 교포 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그 오사카 법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그때 2억인가를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규제가 급물살을 타게 시작된 거예요. 음. 네 이거 네, 헤이트 스피치 자체는 이~ 자이니치 문제 쪽이죠 네,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근데 음. 뭐~ 결은 비슷한데 네나 저~ 니 말대로 자이니치에 제일 교포에요 네. 음, 특화돼 있는 건 맞지 네네 음. 어쨌든 근데 일본에서 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아침에 일어나 네. 날씨가 맑아 <laughs> 아~ 출근해야지? <laughs> 아이 부장님, 어뭐 직장 동료 어, 대리님, 어 좋은 아침 일 열심히 해. 아유 우리 어 우리 마사오 과장 일참 잘해. 아이 고맙습니다. 네, 승진도 해야지. 아니, 아이 뭐 그런 말봤 써요. <laughs>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우리 술한잔 할까? 아, 죄송합니다. 저 여자친구 박보영 닮은 여자친구 오 <laughs> 저녁 데이트 약속 이 있어서요. <laughs> 그래서 운전을 딱 하고 가. 그럼 뒤에서 딱어들어 아이 저 녀석 왜 운전을 저렇게 하나? <laughs> 그렇다 가. 여자친구 박보영 대부 여자친구랑 이제 아름답게 음. 데이트를 해. 너무 예쁘게. 어 자기야. 어뭐뭐 이러면 내가 우행 우행 막 뭐, 이러고 막 이러다가 아잘 자. 이러고 잘 자요. 내 사랑. 내 꿈꿔. 이러고 막 뽀뽀하고. 하고. 게 행복해 보여. 그래서요. 막 이렇게 딱 해. 그고 잔다? 음. 자. 그랬더니 막 기분 좋은 꿈을 꾸고 막 하늘을 난아 하늘을 나는 꿈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음. 근데 하늘을 나는 꿈을 꿨다 그러고 또 이제 다음 날딱 일어나 눈 떠. 문을 딱 열었는데 또 날씨가 밝아 아또 하루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인생이 있고 <laughs> 일본인이야 내가 네. 딱낮 2시에 이렇게 부스스 일어나서 배가 고파서 <웃음> 일어나서 <웃음>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하늘이 우중충해 잿빛이야 어씨발 돌아서 갖고 딱나갔는데 뿌짝 보니까 딱 보니까 고양이 똥을 밟았어 아조간네 씨발 그리고 또한 발짝 딱 뿌짝 치약을 밟았어 아 인생이 뭐 이래 딱 나갔더니 하필 또 변기가 막혀서 막 똥이 부유하고 역류해 아씨발 집주인한테 변기 좀 뚫어달라 그래야 되는데 월세가 밀려서 전화도 <laughs> 못해 씨발 어 혹시 실제 경험당? 되게 <laughs> 네, 디테일해요. 네. 그, 아니 네. 그저 장기가 그 거기에 뭐, 나, 뭐, 뭐 네. 어쩌고 저쩌고 무슨 커피인가 그 사고의 커피, 커피. 그런데 네. 그 가사도 있잖아. 네, 네. 그러잖아. 네. 어? 여자 친구는커녕 어?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실제 얼굴을 볼수 있는 건 담배 가게 할머니라든가 뭐 이런 게 다야.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시면 뭐. 그리고 그것도 뿌로나 이런 것도 구할 수 없어갖고 저그 홈쇼핑 광고 이런 거 보면서 <웃음> <웃음> 혼자 그, 속옷 런, 네. 그, 그 언더웨어 네. 홈쇼핑 있잖아. 네. 그건 좀얻어걸리면좀 럭, 좀 럭하다가 좀 어. 씨, 왜, 뭐. 왠지 경험담 같은데. 아이 <laughs> 들수록 아, 아, <laughs> 네. 아 씨, 뭐, 친구 새끼들하고 술한잔 하고 싶은데 돈은 없어. 네. 어떡하지? 그래서 공업용 알코올이라도 <laughs> 마셔볼까. 공업용 아니 그런 해보셨어요? 아니. <laughs> 그래서 저 옆집 그 옆집 아저씨가 퇴근한 것 같아. 차에 부르르 하잖아. 네. 뒤에 그 배연가스 있지. 거기 빨대 네. 넣어 갖고 냄새 끔끔 막고 <laughs> 막. 아, 왜요? 근데 그, 그 냄새 그 냄새가 기분이 좋나요? 본드 부는 것처럼. 아, 진짜요? 음. 음.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 그 길거리 이렇게 자라 가다가 뭔가 깡통이나 음. 돌부리가 딱 걸리면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음. 내 인생이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깡통, 뭐, 뭘씨발 빵! 차버리는 거지. 음. 쓰레기통, 개, 족같은 쓰레기통, 불질르고확 차버리고, 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일교포가 지나가, 음. 저이, 지지마, 네. 제일교포, 지지 이거야, 그냥! <laughs> 아니, 그, 아까 아침에 <laughs> 네. 밝은, 어? 그런 화창한 날씨에, <laughs> 박보영 닮은, 어?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고, 막,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회사 막 다, 다니고, 이런 사람이, 음. 제일교포가 지나가, 아, 전복포가 지나가는구나. 그 이상의 생각을 왜 하겠냐고, 어, 그지? 네. 막막 우중충하고 그렇게 살면 막 괜히 전봇대 하고도 시비를 걸고 싶고 그런 법이야. 아니겠냐고. 야, 근데 앞에 삶을 삶을 네. 묘사할 때는 한0초 걸렸는데 <웃음> <웃음> 뒤에 거는 무슨 한0 분을 묘사한. 너무, 너무 디테일해. 그 네.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혐오 네. 발, 네. 발상이나 네. 그런 혐오 발언들을 안 하고 사는 건 전적으로 네. 어, 한 12%는 네. 우리 와이프 덕이고요. 어머. 그리고 88%는 네. 우리 쇼타와 네. 아, 토리. 아, <laughs> 저는 한90 99.9%가 AV 때문에라고 잘하는데. <laughs> <알잖아요. 웃음> 아 그것도 못지않구나 네. 응. 쇼타와 어, 토리가 한 70%. 음. 음. <laughs> 나머지 한 18%는 우리 그 하드 안에 들어가고 아, 네. 그, 그 아, 수만 명의 네. 안해 분보다 퍼센테이지가 높네요. <laughs> 아, 이거 우리 우리 마누라 이거 안 들으니까 아, 괜찮아요. 그럼. 제가 이거 문자로 보내드려야겠다. 이 <laughs> 링크를. 자 어쨌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이 헤이트 스피치는 왜 나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음. 이 기사를 골랐습니다. 그확 와닿지 않니? 완전.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 네. 하는 사람들, 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게 여성 혐오가 됐든, 네. 동성애그 성소수자 혐오가 됐든, 자기보다 약자, 음. 이 사회에 약, 자기보다 약자가 아니, 이 사회 전체의 약자를 네. 그렇게 혐오 발언하는 거는. <laughs>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니까 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러 전부 뜯어 죽겠다고 방 안은 치약이 굴러다 그런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laughs> 네. 서로 손잡고 힘내자 네. 자 다음! 다음 이 얘기를 내가 근데 할까 말까 하다가 네. 어, 마지막 네. 어,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그냥 이 얘기를 하기로 해요 네. 아, 구마모토 얘기 를안할 수가 없죠. 네. 어. 최근에 가장 큰 네. 이슈 중에 하나 있죠. 참사 네, 사건. 예. 네. 그렇죠. 참사. 구마모토에선 지진이 나고 왔 어, 마흔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재해민, 재해 피난민이라고 합니다. 피난민, 네. 재해민. 아무튼 그 피해를 본 분들이 20만 명.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텐트 치고 막 그런 피한 분들이 그래서 음식과 화장실이 가장 문제고 그리고 뭐뭐 뭐 방송 연예인들도 그렇고 방송국도 그렇고 이제 뭐 기부라든지 네. 도움의 손길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와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나는 땅덩어리서 참 좋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너무 지금 그 시의성이 네. 좀 지났잖아요, 사실은 조금 된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이걸 걸을까 하다가 네. 굳이 그, 꺼내들어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실제로 봤어요 트위터 발언을. 어떤 분의 트위터 발언을 실제로 한국인 봤는데. 한국인이 한 트위터. 예. 네. 우리나라 사람이 한 누가 이제 네. 리트윗을 했더라고 네. 지진에 관련해서 무슨 네. 발언을 했는데, 한 걸. 데 예. 꼬다 음... 일본 쪽파이 새끼들 어? 잘 죽었다 음? 많이 봤어요 저도 <laughs> 아, 그죠? <laughs> 네, 뭐 이분들이 컨뮤니티... 이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중충한 네. <웃음> <웃음> 창문을 열면 잿빛 하늘 음. 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수탈해간 그런 민족이지요. 네. 네. 그거는 변하지 않아. 네. 네. 역사적 사실이고 네. 음. 뭐 탄압했고 주권, 재민 주권을 강탈했고. 그렇지 사실이야. 네. 그렇죠. 뭐 죽이고 네. 막 그랬어. 전쟁에 동원하고. 음. 그런 원수인데 그것과 네. 또 민간인들이 애국게 어떤 자연재해로 사고가 나서 네. 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 단위로 네. 피해를 봤잖아. 네. 그러면 아유. 저런 어떡하니? 이 정도는 못할망정그 꽃이다. <laughs> 꽃읍다. 라고 하는 거는 좀참 얼마나 우중충한 <laughs> 반증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일본에 대한 그런 이제 안 좋은 감정을 이해는 음. 못 하는 건 아닌데 음. 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안 좋은 감정이 일본 전체에 향해야 되는지 음. 일본 안에 있는 그 제국주의에 향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구분하는 그렇게 어렵나 봐. <웃음> <웃음> 그렇게 안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를 네. 자신감의 차이라 음. 지금 제 발음이 조금 이상한 건 네. 제가 떠올리고 있기 네. 때문입니다. <laughs> 여기는 음. 딴지 라디오는 전부 다뭘할때 먹으면서 녹음을 하더라고요. 음. <laughs> 왜냐하면 네. 배고픔 배고픔이 <laughs> 뼈에 사무쳤기 때문이에요. 다 굶주려서 오셔요. 하기는 뭐 음. 이게 자신감의 차이라고 보는 게그 되게 인상 깊은 얘기를 들었는데 음. 베트남인이 맥도날드나 이렇게 미국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음.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네. 너네랑 전쟁을 해서 베트남 양민들을 학살하고 음, 음. 그렇게 너네를 괴롭히고 많이 음, 죽인 음. 원수 같은 나라인데 네. 미국 문화, 음. 뭐 청바지, 뭐 햄버거, 음. 또 미드, 음. 헐리우드 영화 음. 이런 거 보는 거 불편하지 않아? 음. 그랬더니 그 베트남 청년이 한말 음, 뭔가요? 왜 우리가 이긴 전쟁인데? 음... 음.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이 음. 졌어. 음. 음. 네. 베트남이 네. 승전국이야. 그렇죠. 예. 음. 그 자신감. 우리가 이겼는데 어. 왜? 음. 그죠이것처럼 음. 우중충하게도 우중충하겠지만 <laughs> 네. 또 우리가 그 식민 지배를 당한 피해자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런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월드컵이나 한일전 통쾌하게 일본을 처분수는 네. 이런 게한 100번 반복되면 <laughs> 어? 우리도 자신감이 만들어서 <laughs> 어? <laughs> 일본을 좀 야잡을 그냥 그러니까 송자니까 표자가 네. 무양무양 하면 그래 알았어 그래 뭐 그러든지 <laughs> 그쵸, 뭐 이렇게 된, 있죠, 어. 네. 그런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음. 이게 그 자신감의 차이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저는. 음. 그렇습니다. 네. 그니까 아까 그 우중충과 <laughs> 네, 네, 네. 그 우리 마사오 과장 네. 차이도 그거죠 음. 자신감이죠. 그렇죠. 나는 네. 어, 연봉도 많, 연봉도 세고. 박보영 같은 네. 와이프도 있고 쇼타와 토리 같이 눈에 안 넣어도 안 아플 음. 이 새끼들도 있고 음. 뭐 삶이 행복해 음. 단지 안 좋은 게 있다면 약간 그 겨드랑이를 위해 음. 그 뾰루지 정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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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봐. <laughs> 이게 이게 나의 인생의 유, 네. 가장 큰 고민? 아 <laughs> 어? 아니면은 이, 그 발에 있는 네. 그 뭐? 그 무슨 뭐라 그러냐? 무슨 습진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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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좀이라든지. 음. 이게 내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자 <laughs> 피해야. 음. 고민이고. 음. 뭐이 정도? 이런 사람 삶은 음. 왜 누구를 음. 헤이트 <laughs> 스피치를 하겠냐고. 음. 해봤자 무좀한테 음. 욕을 하겠지. 음. 이 지긋지긋한 무좀 뭐이 정도가 이 사람 인생의 최대 헤이트 스피치가 아닐까. <laughs> 네. 그러죠? 네. 근데 아까 우리 골방에 살았던 다크마사고 <laughs> 네. <담끔하사고>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네네. 없을 거 아냐. 예. 모든 그저 괜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도 다 내탓 같고. 음. 아, 그건 아닌가? <laughs> 음, 아무튼 이 자신감의 차이. 네. 음. 이가 결정적 음.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야, 시간 칼같이 지켰네요. 우리 늦봉이 어? 다냐. 그죠? 그러게요. 5분 네. 5분 남았는데. 5분 네. 동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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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동안 어, 우리 마무리 발언 하고. <laughs> 네. 그, 뭐할거 있어요? 마무리 <laughs> 발언이요?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뭐 약속도 없이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음. 네. 아니 그냥 뭐 시즌 3에 네네. 처음 선보였던 네 뽕이다? 네. 어, 어땠어요? 어, 일본어 교육 방송인데 너무 음. 시사적으로 채우친 음. <laughs> 거 음. 아닌가 하는 이런 데, 어, 댓글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음. <laughs> 헤이트 스피치 일본어로요? 네. 헤이트 스피치. 네. 들다. <laughs> <laughs> 헤이 스피치. 헤이트. <laughs> 헤이 <laughs> <헤이터> 스피치. <laughs> <헤이터. 웃음> 스피치. 됐지 뭐. 어. 일본으도아 응. 참. 지난주에 아니까 지난주에 저번 방송에서 네네. 그 치카사 아오이 품번 하나 던져 줬잖아요. 네. 오늘 니뽕이다에서는뭐 던져 줄 품번 없습니까? 니뽕이다 음, 오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에 음. 본 영상 중에 네. 어 ABP 469라고 469 예. ABP ABP 그프리예 프리스티지. 프리스티지에서 나온 음. 이제 프리스티지의 에이스 음. 이제 수즈무라 아이의 음. 수즈무라 아이디의 음. 어 나카다시 해금작이 아 생각났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딱 알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수즈무라 네. 아이리의 나카다시 네. 해금작 네. 네. ABP 469를 네. 보는 느낌이었다. <laughs> 이, 네, 이 작품이 네. 그 가짜적인 것 같다는 말이 음. 좀 있는데 예, 음. 그런 느낌? 네, 분명히 나카다 시인데 음. 예, 가짜 속은 것 같은 느낌. 음. 좋은 <laughs> 예,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시즌 3두 번째 시간 네 니뽕이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칼같이 아. 울리네. <laughs> 감사합니다. 내일 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맞다네. <목소리> 관계 개선에 주춧돌이 되어온 참교육 팟캐스트 아브나이니온고의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 2 7 7 1 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아브나이니온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점 마스터 골뱅이지메일 o m 으로 보내주세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온 아브나이니온고의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